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오늘은 Glock 24, Generation 3, Third Generation, 40 구경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. 이건 아마 사격 선수용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배럴이 상당히 길거든요. 예, Glock 24고요.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었고, 40 구경이고요. 다음에 반대쪽을 보자면은, 이런 식으로요. 총률이 상당히 길어요. 요게 이제 전장이 얼마냐면 24.3cm예요. 그러니까 한뼘 조금 더 넘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그다음에 총률이 길은 이건 15cm예요. 보통 거는 이제 한 요렇게 한 4인치밖에 안 되는데 요건 6인치예요. 이렇게 길고요. 그다음에 무게는 837g인데 요게 이제 40 구경 15발이 장전돼요. 이렇게 15발이 장전되면은 장전을 하면은 1084건으로 제법 묵직해요. 이렇게요. 이게 이제 신품이라서 제가 지금 안 넣었어요. 실탄을. 또 아무래도 흔적이 나면 안 되니까.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제가 한 630달러에 팔아요. 이렇게. 자, 이건 한번 볼게요. 여긴 또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. 이게 뭐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열을 식히는 건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게 상당히 길어요. 요 정도는 아마 더긴것 같아요. 일반 그 글락 23 그러니까 40 구경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조금 더 요렇게 긴것 같아요. 요거보다. 이건 또 이제 오른손잡이만 되는 것 같아요. 왼손잡이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요거 맥 릴리스 버튼이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살짝 튀어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잡는데 지장이 없는데 왼손잡이를 하려 그러면은 여기 걸려요. 손가락에 걸린다고. 그래서 왼손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. 오른손잡이용이고 별로 뭐 소개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. 이게 조금 길기만 하고 또 밸런스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장거리용으로 이제 사격할 때 조금 더 이게 뭐야 반동이 조금 덜 심할 것 같아요. 더 심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반동이 총열이 짧으면 이제 반동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. 이건 길기 때문에 조금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선수용들이 아니면 이제 사냥용 권총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별로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Glock 24 Gen 3 40 Smith & Wesson 그러니까 40 구경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